사실 X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아니었고 복지사업가도 아닌 사기꾼이었습니다. X는 자신의 집안 내력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은 물론 웬만한 기업들의 창업 내역을 외워서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던 건데요. 이렇게 부유층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던 X는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건네받은 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던 X이 변제를 차일피를 미루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그를 신고하였고 수사 끝에 그의 모든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X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형부! 또 사기치신 거예요? 우리 언니가 형부 그 버릇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변호사님! 아니죠! 이거 다 오해 맞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복지사업가? 이 사기꾼 자식! 야, 이 나쁜 놈아! 내 돈 내놔! 내 돈 당장 내놔 이놈아! 와! 야, 내 돈 누구냐 이 자식아! 속은 사람 잘못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어이야? 아픈 딸을 범죄에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없는 황지서. 부디 처벌과 반성을 통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부모로 거듭나길 바랍니다.